어릴 때 여기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마르지 않는 날 18살 때 와가지고 59이니까 41년 동안 마르지 않는 날 그럼 그 전부터 이게 몇백 년에 마르지 않았다 몇백 년이 되지 뭐 생생을 이렇게 문이 나옵니다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약속 이 물줄기가 어릴 때 제가 18살 때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하고 물줄기가 똑같습니다 한 번도 이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이 산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산속에서 나옵니다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약속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산 여기는 첩첩산중인데 이 산속에서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약수가 나와요 제가 어디라고 위치를 상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산속에서 이 바위 밑에서 이렇게 평생을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약수 대단하지 않습니까 41년 만에 약수 맛을 다시 보는데 물 맛은 똑같고요 이 철분이 많아서 이렇게 밑에 노란색이 나옵니다 이 철분 물이어서 그래서 이 물로 밥을 하면 밥이 새파랗고 어릴 때 여기서 공부를 하면은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절에는 6시에 밥을 먹는데 배가 고파 죽습니다 이 철분이 많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너무 소화가 잘 돼서 배가 너무 고파요 어릴 때 또 한참 먹을 때 18살 얼마나 먹고 한참 먹을 때 이 물로 초저녁에 6시에 밥을 먹고 나면 밤새도록 배가 고파요 이 물이 한 번도 이제 마르지 않고 이 물은 계속 이 도랑으로 지금 작은 도랑으로 흘러가요 여기는 이제 작은 마을의 식수원인데 이 식수원으로 그냥 흘러버리는 물입니다 매일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물이 너무 아깝죠 시청 여러분 물이 너무 아깝죠 그러나 이 물은 계속 평생을 또랑으로 이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먹지 않으면 평생 또랑으로 그냥 없어지는 약수 이 주변은 다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네,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닥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 마르지 않는 약수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첩첩산 중인데 주변에는 보다시피 다 이렇게 절벽입니다 이렇게 절벽인데 또 앞에는 또랑이 이렇게 흐르고요 이 절벽인데 이 산속에서 똑같은 약수가 나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돌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을 만들어놨는데 예 이거는 예, 이름 없는 약수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예, 오지는 않습니다 예, 마지막으로 한 잔 더 먹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물 아깝디 물이 너무 아깝습니다 물을 버리고 관련 생선을 이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약수가 약간 떫은 맛이 나요 이게 철분이 있겠어 예, 정말 위장병 있는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그 살이 좀 철분이 많이 먹으면 또 속이 좀 썰이기도 합니다 아까워 약수 구경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